가족들한테도 양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?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답은 해주는데 많이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양자 질문은 안 하는 것 같은데. 어우 안 한다.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. 근데 이 자리에 마침 따님분이 왔어. 그래 잘 됐다. 왔어. 와주셨어. 왔어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아, 혹시 나도 반말 해줘도 돼? 좋아. 나는 상욱이 딸. 새로운데? 뭐야 이? 김다린이라고 해. 아니 그 집에서도 아빠랑 양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? 네, 약간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도 많이 들었잖아 나는. 그래서 아 내가 대신 이제 강연 하나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약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약간 대본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맨날 똑같으니까 하는 말이. 주로 무슨 얘기를 해?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어? 약간 엄청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. 효율? 계란찜 같은 것도 그냥 주면 되잖아. 그치. 근데 막 어디에 앉아야 가장 내가 효율적으로 최단 거리로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면서 막 그러고. 그리고 집 앞에 약간 횡단보도 신호등 켜지는 그 순서가 있잖아. 그걸 외우고 다녀. 다!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상우가 전혀. 아니 당연히 이렇게 오는 게 빠른지 이게 빠른지 켜지는 순서에 따라 조금만 생각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.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조회수를 보면 진짜 300만 뷰는 기본이고 뭐 470만 뷰까지 나오잖아. 진짜 이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? 사실 약간 우리가 다 검토를 해주거든? 약간 약간 막 개그 같은 걸 치잖아. 약간 썰렁해지는. 근데 그런 거에 약간 별로 소질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 시범으로 막 연습을 해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 재미없긴 한데 좀 더 살려서 얘기를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때문에 유튜브 잘 나오는 아 기대로 부담하다. 야, 아,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. 인기 비결은 가족이었어. 야, 근데 다리나 좀 좋은 얘기 주셔야지. 그런 거 말하네. 화이팅. 너무 센데, 이거?